안녕하세요. 늘 봄봄입니다. 오늘은 여름하면 수박,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 갈증을 해소해주는 수박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수박을 고를 때는 이렇게 선이 진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야 수박이 당도가 높습니다.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수박이 아주 잘 익었어요. 색도 너무 이쁘죠? 자, 먼저, 실을 빼줘야 되니까, 잘라보겠어요. 수박씨가 몸에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스를 해놔면 검은 게 보이니까 조금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건강에는 아주 좋아요. 자, 이거는 그래도 씨가 많이 없어요, 수박이. 저는 두 잔을 만들 겁니다. 잘란 수박을 두 컵 넣습니다. 자, 여기에 얼음 한 잔에 한 국자 반 정도 세 국자를 넣겠습니다. 다른 주스에는 물이 들어갔는데 수박 주스에는 수박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수박은 그냥 원에 그대로 수박 주스 물을 넣지 않습니다. 수박은 바로 수박만 합니다. 자, 시럽 한 잔에 세 품퍼. 여섯 품퍼 넣습니다. 설탕을 넣어도 되고, 꿀을 넣어도 되고, 당도는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입맛에 맞게요. 됐습니다. 한 잔은 주스를 만들었고 한 잔은 수박을 좀 잘라서 자, 요 정도 하고 사이다를 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잔은 하체처럼 또 떠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수박 주스를. 자, 수박은 칼륨이 풍부해서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해준다고 합니다. 올여름에는 수박 주스를 많이 해드시길 바랍니다.